안녕하세요. 짧게나마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녹화를 했는데 녹음이 잘안 되는 바람에 가끔씩 소리 녹음으로 이상하게 마이크 작동이 안돼 갖고요. 다시 한번 녹음을 했어요. 오늘 제가 시장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동안 3일 조정하고요.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뭐, 신고가로 가는 종목은 당연히 지금 저기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중국 기업의 이제 몇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는데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중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전부 다그 이번에 칭화윤이 마지막에 칭화윤이가 지금 36조에 파산을 하게 됐다. 이렇게 긴급 발표를 했죠. 이것이 결국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 뉴스가 되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칭화윤이가 회사채를 갚지 못해서 결국 파산 신청했습니다. 2022년 D램 양산을 선언했던 중국이 한껏 기대를 모았던지만 역시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역시 이제 끝나버리는 상황이 갔는데 그냥 끝나진 않고 이것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을 또 M&A 하려고 이게 목표를 정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반도체로서 어렵게 직면한 기업이 푸젠진화라든지 하이실리콘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또 파운드리 사업하고 있는 중국의 SMIC가 대표적인 이제 중국 쪽 미국의 뭐죠? 이게 그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7개 반도체 회사 이중 7개 반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졌다. 그것이 또 자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족 현상도 야기시켰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상당히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다. 그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려고 이제 팹리스 기업을 하고자 이제 DB 하이텍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지금까지는 팔러노크 파운드리 사업만 주로 했던 기업이 뭔가가 새롭게 이제 전력 반도체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에 이제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상승을 강하게 했다. 거기다가 방송에 가서 추천했던 휴캠스 상당히 추천할 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자체 생산하고 있는 이게 염화인가요? 이 화학 물질을 갖다가 얘가 휴캠스가 그 여수 산업단지에서 이것을 직접 질산염인가요? 이것을 이제 안화 솔루션이 이제 이 휴캠스 사지 않고 직접 생산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얘가 급락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상당히 좋다. 여러분, 영업이익을 내는 거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올해 1,199억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나서 그래도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이 차트상으로도 한번 매집을 하고요. 오늘 강하게 돌파나가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서 아직은 당분간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오늘의 핵심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였었냐면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바로 옵티시스. 우리 뭐죠? 유료 회원이 친구한테 이거 사라고 그랬더니 너무 올랐어. 바닥에서 나는 못 사. 그런데 오늘 강하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주면서 더 강하게 올라갔고요. 신고가를 냈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냈고요. 그 다음에 선익 시스템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냈죠. 거기다가 옵티스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위지욱 스튜디오. 위지욱 스튜디오도 역시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내면서 이 뭐죠?
메타버스 관련 주가 상당히 정부 정책을 등렸고 제가 5일 전에 이미 유튜브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신 분들은 상당히 수익이 났을 것으로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았을 것으로 보고요. 오늘은 짧게나마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서 갔는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그 다음에도 신고가가 나죠. 철강 종목은 오늘 포스코가 굉장히 그 실적이 상당히 2조가 넘는 실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철강 종목도 조만간 더 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오늘은 아까 녹음을 시컨 해놨는데 예 20분가량 해놨더니 그게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짧게나마 저녁 방송이 있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을 내서 저녁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시간이 이렇게 가가지고요. 길게 하지 못해서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예,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